머니투데이 2024년도 7월 18일자 기사입니다. 한동훈 폭로에 나경원 분별력 없어 원희룡 피하 구분 못해라는 기사인데요. 요새 참 국민의힘당이 자유경선은 좋은데 너무 한동훈이 몰아붙여요.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가 18일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폭로에 대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자기들은 한동훈이한테 할말안할말다 해놓고 나서 한동훈이 한 말은 뭐 구분을 못했다고 하면 그 말도 안 되죠. 자기들은 왜 한동훈이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하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이죠. 한동훈이도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는 거죠. 그쪽에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국민의힘당만 저 민주당한테다가 자꾸 치부를 보이는 거예요. 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새미준 정기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좌충우돌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나경원이가 노련해가지고 정치판에서 잡뼈가 굵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솜씨나 이게 노련해가지고 이제 정치판에 새로 들어온 한 후보를 가지고 갖고 놀아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찔러놓고는 그쪽에서도 거기에 맞대응하면은 왜 하냐고 그걸 말을 물어내고 있네요.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국민의힘당 힘이 야당이던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야당 탄압 보복 기소한 사건 아닌가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보고 굉장히 분별력이 없지 않나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나 후보는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이 바로 민주당 의회 폭주 시작이었다며 지금은 그때보다 엄중하고 무모한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당대표로서의 의회 폭주를 어떻게 막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걸 해봤던 제가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후보는 전날 오전 CBS 주간 4차 방송 토론에서 나 후보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자신은 패스트트랙 공소사건 취소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가 한 후보 법무장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는 데 실패했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수사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며 반박한 것인데 여권에서는 한 후보 돌발 발언이 야당 공격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나 후보는 이날 세미나에서도 2019년 당시 우리가 국회에서 맨몸으로 막았고 민주당이 빠루를 들고 들어왔잖냐라며 근데 지금은 빠루 정신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 사건으로 28명이 다 재판받고 있다.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 기소인데 정권 바뀌었는데 정리가 안 된다고 했다. 원 후보도 한 후보를 비판했다. 원 후보는 세미나에서 한 후보가 왜그 얘기를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을 했을지 나는 아직도 수수께끼다. 나는 무조건 옳다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반격하지 않냐, 않나. 그래서 나온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나락으로 던지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어쨌든 간에 피하 구분을 못하고 동의식이 전혀 없는 걸 보면 정말 배워야겠다. 지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입당한 지 6개월인데 같이 러닝메이트로 뛰는 경력 다 모았더니 네 사람이 다 합쳐도 경력이 3년이 안 된다. 제일 긴 사람이 1년 반에서 2년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경력으로 하면은 뭐 오래된 사람이 다 대통령 하겠네요. 원 후보는 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원들과 과연 동지의식이 없는 그런 훈련이 안돼 있는 분이 과연 이 당을 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이에 판단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민주당에서도 4선 뭐 5선 의원들 뭐 3선 의원들 다 내버려 두고 이제 뭐 성남시장하고 뭐 경기도지사 했던 뭐 정치권에서 발디딘 적 없는 이재명이가 지금 전부 다막 독재 쓰고 있잖아요 민주당에.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노련한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나경원과 원희룡이 국민의힘당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유지하고 차기 대통령 후보감인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는데. 원희룡이나 나경원은 단독으로 나왔을 때 원희룡이나
나경원이가 단독으로 나와도 그 저기 당선 못 돼요. 대통령 못 됩니다. 오직 한동훈은 가능성이 많아요. 아주. 이재명이를 여건이 이긴다고 보죠. 10%대 이상 따돌린다고 봐요. 이재명이를. 국민의힘당에서 차기 대권을 잡으려면 한동훈을 죽이기는 입증해야 된다고 봐요. 왜 나경원이하고 원희룡 나와도 안 돼. 그될 만한 한동훈이 더 이상 죽이지 말아요. 이재명이 되면은 뭐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국민의힘당은 물론이고. 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7월 18일자 기사. 한동훈 폭로에 나경원 빠루정신 필요할 때 원희룡 피하고 부모대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